안녕하세요. 동요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수련 시간 하타 요가입니다. 편안하게 앉은 수카사나에서 시작할게요. 골반 척추 바르게 세우고, 손바닥은 무릎 짚거나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 놓습니다. 눈 감고, 미간 사이의 긴장 풀고, 이제 코끝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잠시 바라볼게요. 내쉴 때마다 상체 힘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한 호흡을 깊게 하고 두 발바닥 합족해 바닥코나 발바닥 천장으로 열고 발날 잡아 숨 채웠다가 상체 앞으로 숙일게요. 이제 숙련자는 이마를 바닥에 두시고 이마랑 바닥이 멀면 척추를 세워내는 데 집중할게요. 팔꿈치로는 허벅지 안쪽을 적절히 밀어내고 골반까지 숨을 깊게 불어넣듯이. 이제 마시며 올라오시고 두발 뻗어서 파스치무타나사나 발날 바깥쪽 도는 손목 잡고 힙을 뒤로 좌골이 바닥에 닿게 상체를 깊게 앞으로 숙일게요. 이번엔 발날이 안 잡히시는 분은 무릎을 구부리고 배와 허벅지가 먼저 붙여질 수 있게 윗등에는 힘을 빼시고 이제 숙련자는 복부 힘, 허벅지 힘 바닥으로 꽉 눌러내며 하체 단단히, 오금까지 바닥에 잘 눌러줍니다. 이제 숨쉴 때마다 상체를 확장하며 뻗어갈게요. 마시며 상체 올라오시고 왼발 아르다바따 발등을 서해부에 걸칠게요. 양손이 오른 발날 도는 손목 잡고 상체 한번더 앞으로 전굴. 복부의 중심은 강하게 상체는 한번더숨쉴 때마다 넓어지듯이. 이제 마시며 올라오시고 오른손 뒤찜지듯이 왼쪽 허벅지 안쪽을 감싸안고 왼손은 바깥 발날 잡을게요. 이제 내쉬는 숨마다 오른 어깨 끝을 뒤로 보내며 비틀기. 발끝을 강하게 세워서 발끝을 살짝 당겨내듯이 가슴을 적극적으로 뒤를 향해 보여줄게요. 가슴이 비틀어지면서 왼손에 여유가 생기시면 허벅지 안쪽을 좀더 꼼지락꼼지락 접근. 유연하신 분은 발목까지 접근.
이제 고개 먼저 돌아오시고 손 풉니다. 이제 뻗은 오른다리 구부려서 바라다보자. 발등이 바닥에 닿게 두 무릎 벌어진 정도가 비슷하게 할게요. 왼손이 뒤로 가져가 엄지발가락 잡고 오른손은 무릎. 마시며 척추 세웠다가 내쉬며 가슴을 뒷벽으로 트위스트. 이번엔 가슴이 반대쪽으로 비틀어져요. 숨 따라 가슴과 고개가 같이 갈게요. 고개 먼저 돌아오시고 오른손을 바닥 짚을게요. 왼손은 목 뒤집고 숨 채워냈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측골. 원하시면 오른 팔뚝 바닥에 두면서 가슴은 내쉴 때마다 천장 쪽을 향해 내보여 줄게요. 왼 골반은 무겁게 왼 골반에서 왼쪽 옆구리 길게 뻗어가듯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왼팔마저 귀 옆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자, 마시며 바닥 밀어 올라올게요. 잠시 무릎 위에 손등 올리고 휴식. 이제 오른 무릎만 그대로 구부려 세우시고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일어날게요. 손이 발 쪽으로 최대한 걸어오며 상체 전굴. 이제 체중은 발 뒤꿈치가 아닌 발가락 쪽에 실어 보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오른손이 발목을 한번 잡아 볼게요. 흔들리더라도 공중에서 복부를 꽉 잡고 있는 힘. 좋아요. 손바닥 짚고 엉덩이 천천히 바닥에 앉으면 다리 풀고 단다. 반대쪽. 오른 발등 서해부에 양손이 왼발 날 도는 손목 잡고 상체 숙여 전굴. 아르다바따 파드마 파스치무타나사나. 제 오른 무릎이 뜨시는 분은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 주시고 하체 복부 단단히 상체는 숨쉴 때마다 확장하듯이 나의 숨이 내 전부가 되어 볼게요. 마시며 상체 올라오시고 왼손 뒤로 가져가서 허벅지 안쪽, 오른손은 바깥 발날. 앞발끝 강하게 세우시면서 발끝을 살짝 당겨내며 왼 어깨 끝을 뒤로 보내줄게요. 비틀기. 가슴 비틀어지면서 왼손에 여유 생기시면 허벅지 안쪽을 좀더 꼼지락꼼지락. 유연하신 분은 발목까지 접근. 적극적으로 왼 가슴을 뒤쪽을 향해 내보여 줄게요. 고개 정면 돌아오시고, 뻗은 왼 다리 구부려서 바라드바자. 발등이 바닥에 댈게요. 이제 오른손 뒤로 가져가서 엄지발가락 잡고 왼손은 무릎. 마실 때는 아래 허리를 위로 한번 세우고 내쉬는 숨에는 가슴, 흉추에서 트위스트를 일으킬게요. 이제 오른 어깨 끝이 뒤로 적극적으로 멀어질 수 있게.
고개 먼저 돌아오시고 손 풀게요. 이제 왼쪽 팔뚝을 바닥에, 오른손은 목 뒤. 숨 채우고 내쉴 때 왼쪽으로 기울이시면서 가슴은 천장 쪽을 향해 가능한 만큼 내보여 줄게요. 측골. 이제 오른 골반은 바닥에, 오른 골반에서 옆구리 길게 뻗어가듯이. 여유가 되시는 분은 오른팔마저 귀 옆으로 뻗어줄게요. 가슴 여유가 되시면 한번더 천장으로. 좋아요. 바닥 밀어내며 올라오시고 무릎 위에 손 올려 잠깐 휴식. 이제 왼무릎 구부려 세워볼게요. 그대로 엉덩이 들며 상체 전굴. 아르다바따 파드모타나아사나. 손이 가능한 만큼 발 쪽으로 걸어오시고 체중은 발 뒤꿈치보다는 발가락과 발볼 쪽에 실어줄게요.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왼손이 발목 접근. 좋아요. 손 먼저 바닥에, 엉덩이 바닥에 대면 두발 크로스해서 다운독으로. 아도무카스바나. 이제 두 발날 안쪽을 모아내시고 정수리 바닥이 가까워질게요. 하타식 다운독. 정수리가 바닥이랑 가까워질 때 어깨가 열어집니다. 이제 왼발을 손 사이로 보내며 오른 무릎 발등마다 양손 깍지 껴서 왼무릎 위를 짚을게요. 아쉬와 산찰라나아사나. 골반은 바닥으로 가라앉히시면서 손바닥은 무릎을 조금씩 밀어내며 결과적으로 팔뚝이 조금씩 다 펴질 수 있게 또는 펼수 있는 만큼 가슴이 정면에서 숨쉴 때마다 살짝 사선 위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골반에서 복부를 들어 올리듯이 좋아요. 손바닥 짚고 앞발끝 세워내며 상체 전굴, 하프 아누만. 이제 왼다리 햄스트링 길어지게 숨 쉴게요. 이제 마시며 올라오시고 왼다리 비둘기 자세, 에카파다. 오른 허벅지의 중앙 부분이 바닥을 쳐다보게 골반 정렬 맞추시고 손끝 바닥 밀어내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무릎과 발을 잡을게요. 한번더 골반에서 복부를 들어 올리듯이 여유가 되시면 가슴이 사선 위 방향을 바라보듯이 가슴이 충분히 열리신 분은 고개를 넘길게요. 울드바무카.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 팔꿈치를 바닥에 둘게요. 또는 여유가 되시는 분은 팔을 완전히 뻗어내서 이마 또는 턱을 바닥에. 이제 오른 골반은 계속 바닥으로 낮추시면서 골반의 힘을 약간 풀어내고 상체 힘도 편하게 풀며 왼 골반의 안팎으로 숨 쉴게요. 다시 양손 바닥 짚어 올라오시고 뒷발끝 세워 다운독 아도무카스바나.
좋아요. 이제 오른발을 다시 손 사이로 왼무릎 발등바닥 아슈와 산찰라나 양손 깍지 껴서 오른무릎 위 짚으시고 골반을 바닥으로 가라앉힐게요.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게 손바닥으로 무릎을 밀어내면서 팔뚝을 조금씩 숨 따라 펴봅니다.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 정면에서 사선 위 방향을 바라보듯이 열어줄게요. 골반은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이제 복부에 힘줘서 올라오시고 발끝 세워내며 앞으로 전굴, 하프 한우만. 오른다리 햄스트링 길어지게 숨 쉴게요. 이제 마시며 올라오시고 오른다리 비둘기 자세, 에카파다. 이번에도 왼쪽 허벅지의 중앙 부분이 바닥을 쳐다보게. 손끝 바닥 밀어내시거나 여유가 되시면 무릎과 발을 잡을게요. 골반에서 복부 연결하며 가슴까지 들어 올리듯 스스로의 호흡 따라 가슴이 충분히 열리신 분은 고개를 넘겨보셔도 좋아요. 왼 발등부터 몸의 앞면이 연결되게. 네, 천천히 올라오시고 팔꿈치를 바닥에 낮추시거나 또는 여유가 되시면 이마 또는 턱을 바닥에. 상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전굴. 이제 왼 골반을 바닥에 낮추시면서 골반의 힘을 툭 풀어내요. 마시며 올라오시고 손바닥 짚어내며 다운독, 아도무카 스파나. 한번더 발한쪽 붙이시고 정수리 바닥 가깝게 접근. 이제 마시며 두발손 사이로 걸어 들어옵니다. 내쉬며 상체 숙여내 전굴 우타나사나. 손은 발옆 짚으시거나 원하시는 분은 팔뚝으로 종아리를 감싸 안아줄게요. 열 발가락은 쫙 벌려내고 발가락 쪽에 체중 옮깁니다. 손바닥 짚고 등 대고 바닥에 누워서 사바사나에서 15초 휴식할게요. 잠깐 어깨 힘 풀고 휴식. 두 무릎을 구부려 세워줄게요. 양발 너비는 11자의 어깨 너비 정도. 이제 손은 바닥을 짚거나 여유가 되시면 발목을 하나하나 잡을게요. 골반을 천장으로 업. 어깨를 충분히 하나하나 모아내서 그 힘을 받아 가슴 끝까지 천장으로 업. 세투 반다우사나. 허벅지 앞면이 팽팽해지게 하체 힘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좋아요. 이제 내쉬며 엉덩이 바닥에 한숨 내쉽니다. 이제 비기너는 한번더 바닥 또는 발목 짚고 숙련자는 어깨와 바닥 짚을게요.
손 밀어내며 정수리 바닥에 콕. 손 밀어내며 업, 울드바, 다누라. 시선 바닥 보시면서 하체 힘. 등을 조이면서 가슴을 뒷벽으로 밀어낼게요. 좋아요. 정수리 바닥에 턱 당겨서 엉덩이 바닥. 이제 양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아줍니다. 파방무타. 아래 허리 안정화될 수 있게 꼭 끌어안아줄게요. 이제 양팔을 니은자로 두시고 왼다리를 오른다리 위에 꼬아줄게요.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왔다가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시선은 반대쪽. 원하시면 오른팔로 무릎을 받쳐서 트위스트를 도와주셔도 좋아요. 이제 손 풀고 반대쪽 오른다리를 왼다리 위에 꼬아줄게요. 무릎을 가슴 가까이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시선은 반대쪽. 원하시는 분은 왼손이 무릎을 잡아서 트위스트를 도와줄게요. 가슴 어깨에 힘 편안히 풀어냅니다. 돌아오시고 양손 엉덩이 옆 바닥 짚을게요. 두 발 천장으로 들었다가 한라산하 쟁기 자세. 양손은 깍지를 껴서 어깨를 하나하나 모아줄게요. 잘 모아지셨으면 손으로 등허리 받치시고 준비되면 두 발 천장으로 업. 살람바 사르방가아사나 어깨서기. 시선 엄지발가락 끝에 고정하시면서 두 다리를 모아 붙일게요. 손은 아래 허리보다는 날개뼈 쪽을 깊게 짚을 수 있게. 이제 천천히 두 발 넘길게요. 한라산하. 양손은 등허리 받치시거나 가능하시면 깍지. 이제 발끝이 바닥에 잘 닿으면 발등 바닥에 둘게요. 준비되시면 손 풀어 바닥 짚고 천천히 컨트롤해서 굴러 내려올게요. 다 내려오시면 팔다리 편안하게 펼쳐놓고 마지막 휴식 자세 사바사나로 쉬어갑니다. 이제 내쉬는 숨마다 힘 풀어내며 충분하게 쉬어갈게요.
네, 어느새 네 번째 수련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영상, 내일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